파노초 그루 구슬 4개, 빨파노 상자 3개. 모든 상자에 반드시 상자와 같지 않은 3개 구슬 1개만을 넣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박스가 레드, 블루, 옐로우가 있죠? 그러면 구슬은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노랑, 그다음에 초록. 초록 뭘로 할까? 초록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상자에 반드시 상자 같지 않은 3개 구슬 1개만 넣는다.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지? 그럼 셋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영도를 그려야 돼요. 아래 여기에 세 개를 넣었어. 그럼 예를 들어 내가 B를 고를 경우, Y를 고를 경우, G를 고를 경우 생각한다. 그러면 B 상자에는 뭘 넣을 수 있어요? B가 이미 있으니까 R, Y, G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를 수 있죠? 그러면 옐로우 상자에는 뭘 구할 수 있죠? 뭘 넣을 수 있어요? BR 두 개를 썼으니까 여긴 옐로우가 안 돼서 얘는 G밖에 없고 옐로우를 골랐을 땐두 가지 종류가 나오겠어요. 뭐 레드 혹은 그린 이렇게 된다. 그린을 골랐을 경우에도 얘는 한 가지밖에 없지. 레드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선택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B를 시작하면 처음에 옐로우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옐로우를 골랐으니까 고를 수 있는 선택이 세 가지 중에 얘는 레드랑 그린밖에 없어. 그지? 레드랑 그린밖에 없고 그럼 레드를 선택했으면 이미 옐로우는 선택돼 있으니까 레드를 선택했고 그러니까 B지. 블루와 그린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그린은 그린을 선택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루와 레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약간 수영도를 좀 삐뚤게 그려서 G를 선택할 경우도 G를 선택할 경우에는 G는 이 상자 자체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 올수 있는 경우의 수가 R, B, Y 중에 블루가 안 되는 거죠. 블루 상자에다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R, Y 두 가지가 있고요. 레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블루와 옐로우를 선택하는데 옐로우는 선택할 수 없다. 그지? 또뭐 있니? 레드 했고 그린 했고 블루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만 있겠죠. 그 다음에 옐로우를 선택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옐로우를 선택할 경우는 얘는 레드와 블루 둘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서 그린을 선택할 경우에 세 가지, 옐로우를 처음에 선택할 경우 네 가지, 그 다음에 처음에 블루 선택할 경우 네 가지 이렇게 돼서 총 11가지가 되나 봐요. 네, 그래서 16번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네요.